언니 계속합니다. 레츠고 언니 캡처해서 저한테 달려주세요. 멘탈 나갔다. 멘탈 나갔다. 멘탈 나갔다. 어, 프로야. 아, 왜 멘탈이 나갔어? 설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멸망도 안 나갈 거면 롤을 끄래. 아, 근데 맞는 말이지.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설렘하고 있는데 그 뭔 상... 뭔 개소리야 그게. 근데 올 패배네? 화해가 탐방을 열어놨네? 조만간 컨텐츠 한번 하자. 아! 남순이 오빠! 근데 방송 중이세요? 채팅방 좀 무서울 것 같은데. 오버하지 마. 아무도 신경 안 써. 관심이 없나 보다. 그렇네. 야, 뭐 할 건데? 어, 할 거는 겁나 많은데. 날짜만 알려줘. 아, 저 다 풀이하다니깐요. 내가 날짜를 잡으면 되겠네. 그러면 번지 점프부터 하자. 3월 말은 어떤데? 왜? 어, 나 죽으면 어떡하지? 번지 점프 하다가. 김태식님 이 새끼 하기 싫어서 뺀질뺀질하네. 26일? 아니면 27일? 주말에. 잠시만요. 근데 오빠 혹시 집에 도미노 있어요? 도미노 좀 빌려주세요. 도도미나 질질 끌지 말해. 말고 결정이 26일 이하 27일이야. 잠시만. 27일. 다 각자 사는구나. 잠깐만 이거 들어놔야겠다. 어머 안 돼. 왜 왜? 아니 이거 벽지랑 가려주려고 유튜브 올릴 거면은. 아니 인사하러 왔는데. 아니네, 유튜브 얘기부터 해. 아 머리 아파. 아, 유튜브 올릴 거 아니면 나한테 관심 없잖아. 아 왜 이러다가 인사 붙여가. 편하게 하자고요? 아니 뭐 서운한 거 있어? 난 솔직히 약간 적응됐어. 아니 나 근데 진짜 남순 오빠 얘기 나오면 맨날 칭찬해. 다정하고 너무 좋은 사람이다. 어, 너무 머리가 아프다 하루가. 주변 사람을 잘 챙기는 사람이다.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너무 다 평등해서 약간 섭섭했지만 이제는 그 주변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어 된 것만으로. NS 유케님 10회. 돌림이나 한 사발이 땡겨달라 하자. 키키키 너답게 키키해. 잠깐만 들어야겠다. 들켰네. 에이씨 나 오늘 예쁘단 말이야. 유튜브 좀 올려줘. 예쁘단 말이야. 오늘 화장 열심히 했는데 이런 날 유튜브 또 올려줘야지. 또 날 연인으로 발전해야 될 듯 싶다 이제. 우리? 아니야 남순 오빠, 우리는 연애하지 말고 결혼부터 하자. 나중에 재산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자. 뭐 이런 족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. 재산 얼마 있는데? 지금은 없지만 앞... 맞아. 저러니까 이제 섭섭한 거야. 알았어. 뭐야? 사탕 받았어? 네 것도 있어. 좀 논란이 될 수 있겠는데? 뭔 논란? 그 사탕 뭐야? 다른 사탕인 거 아니야? 어, 죄송합니다. 다른 사탕은 뭔데? 초콜릿 안 뜯는 다른 사탕? 남순 오빠 사탕 나중에 가지러 갈게. 맛이가 별로 없을 것 같지만. 오빠 뭐라는 거야 자꾸. 여보세요. 네 쏠림. 네 여보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아, 남순님이세요? 네네. 노래도 근데 잘 알려주세요. 아 근데 제가 남순님 방송 사실 잘 없어가지고. 아니, 노래 부르시는 거를 아 맞다 한 번 들었다. 음원 내셨던 거 한 번 들었어요. 아 널 위해요? 제목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거 들었어요. 근데 실제로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. 네네네. 아, 네 알겠습니다. 네 또 전화 드릴게요. 아 네 감사합니다. 방송 열심히 하세요. 네. 아 진짜 목소리가 똑같더라고. 벤 들어봤어. 이건가? 맞네 맞네. 어, 존나 잘한다.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해 연애죠. 야 노래 존나 잘한다. 감사합니다. 언니
계속합니다. 레츠고님 캡처해서 전 달려주세요. 멘탈 나갔다. 멘탈 나갔다. 멘탈 나갔다. 어, 프로야. 아, 왜 멘탈이 나갔어? 설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멸망도 안 나갈 거면 롤을 끄래. 아, 근데 맞는 말이지.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설렘하고 있는데 그 뭔 상... 뭔 개소리야 그게. 근데 올 패배네?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. 여보세요? 아, 너 합수 한번 하자 나랑. 아, 나 안 할래. 나 바빠. 그래, 나도 바빠. 나도 바쁜데 시간 내려고 했었는데. 야, 내가 대전 갈게. 어때? 오, 좋아. 와서 뭐 하게? 게스트가 없는 게 중요한 거야? 아, 아니 진짜 새끼들 진짜. 아, 진짜. 아니 뭔 얘기를 하려는 건데? 아니 뭐 내일 답부는 이렇게 해가지고 커피를 마시려고 했어. 아 답부랑 나랑? 아니 너가 머니까 너 잠깐 내 시간 내려고 하는 건 좀 오바고. 괜찮은데? 덕구 언니랑 넷이 한번. 덕구는 바쁘대. 남친 있나? 아니 바쁘면 남친 다 있는 거야? 어. 아 나 이제 가야 돼. 알았어. 그래 연락할게. 어 알았어 연락할게. 나 이분이랑 한번 방송하기로 했는데 연락을 한번 해봤었거든. 존나 이쁘더라고 이분. 근데 한국말이 너무 잘해. 뭐요? 한국말 봐봐. 형이랑 한국어 배틀 쓰면 되겠다.